안녕하십니까. 전병환의 2000시민 여러분, 띵 새로운 시작 2000시 가선거구 국민의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전병환은 2000시의회 정종철 의장님과 시민이 주인인 2000시련의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2000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초저출산의 문제점과 앞으로 2000시가 반드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시점에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되어 보고된 1월 인구 동향, 국민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0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 20만 5,003명, 사망자 수 20만 7,181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2020년 우리나라 최초 인구 자연 감소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기로점에서 인구 감소의 가속화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의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려는 결혼에 대한 계획들까지 이 초저출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2000시는 선진적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첫째, 주거, 둘째, 결혼, 출산, 셋째, 보육, 넷째, 교육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으로 종합적 접근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의 문제는 민간 소비의 감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으로 가장 혁신적인 동력 역할을 해야 할 청년들의 활동성 저하 등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사회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만들어 2000시와 함께 상생하며 조화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줄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방안 마련에 대해 노고를 부탁드리며 2000시와 청년들이 함께 조화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2000시의 미래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